보지 마시고 그냥 시작하세요, 여러분. 제 눈앞에서 죽은 사람을 처음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되고 보니까 정말 미국에서 간호사 되길 잘했다. 한국에서 국제학과를 나오시고 외국계 기업에서 좀 일을 하시다가 미국에 이민을 오셔서 ABSN 공부를 하시고 간호사로 완병동에서 이제 2년 반 정도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한국에서 간호사라는 직종에 대해 생각을 안 하시다가 이제 미국에 와서 간호사가 되기로 결정한 그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요. 미국 남편을 만나게 돼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된 케이스예요. 제가 일반 사무직으로 일을 하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오니까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더라고요.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기회라면 기회인데 또 다른 사무직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적성에도 안 맞고 다른 옵션들을 여러 개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간호 직종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직군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 만나면 What do you do? 막 물어보잖아요. 너무나 당연하듯이 내가 뭘 하는지 궁금해해. 내가 이민자 신세인데 최소 어디 나갔을 때 사람들 처음 만나는데 아, 나 무슨 일 한다.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민자라는 거에 대해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는 위치에 놓인 상태라 자신감 있게 나 무슨 일 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일을 찾고 싶었어요. 그런 게첫 순이었고 널싱이 인력이 많이 부족한 일이잖아요. 언제 어디서든 제가 일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직업의 안정성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이민을 왔는데 정말 혹시라도 무슨 일이 닥치면 내몸 하나는 건사할 수 있겠다. 이 간호 일 하면은 학창 시절에는 피도 무서워하고 해서 간호사라는 분야를 전혀 고민을 해본 적도 없는데 미국까지 와서야 간호사 길을 걷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간호사란 직종이 정말 안정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스펙트도 되게 많이 받고.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간호 직종을 선택했는데 참 만족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나 널스 한다 이러면은 미국인들이 저를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저는 잉글리쉬가 제 마더텅이 아니니까 저한테는 액센트가 있고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나라 출신 아니구나 알잖아요. 근데 제가 널스라고 하면 아 그래도 아얘 열심히 사는구나. 약 태도가 변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만족을 하고 있어요. 이모셔널한 안정감을 주는 게 정말 다행인 네.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ABSN 프로그램을 하셨잖아요. 1년 만에 끝내셨는데, 공부 팁을 쉐어하신 영상이 있는데, 공감이 많이 갔어요. 제가 보던 유튜브 영상도 많이 있었고, 공부를 하는 이제 간호학생이나 간호사분들한테 쉐어해 주시면 도움 많이 될것 같아요. ABSN 프로그램 하면서 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 진짜 프리렉 1년 듣고 바로 ABSN 과정 1년짜리를 시작을 했는데 파워 문과 출신이거든요. 제대로 과학 생물 과정을 공부했던 게 아마 고1 이때쯤이 마지막인데 생물학이면 해부학, 뭐 마이크로바이올로지 한글로도 어렵잖아요. 영어로 처음 배우려니까 외계어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미국에서 병원군에서 봉사한 경험도 없고, 아파서 실제로 뭐 병원에 간 적도 없고, 주변에 아픈 사람도 없었고, Introduction to Nursing 수업을 처음 들었을 때, 개념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교과서를 아무리 읽어도, 머릿속에 그림이 하나도 안 그려지는 거예요. 저는 비주얼 러너인데, 교과서 차트나 뭐 그림 같은 것만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유튜브를 정말 적극 활용했어요. 유튜브에 키워드를 검색해서 뜨는 영상들을 쭉 봤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Pleural Effusion에 배우면 검색을 했을 때 뜨는 영상들을 관련 영상 보기 뜨잖아요. 옆에 그럼 계속 한 시간 내리 그냥 쭉 봐요. 그렇게 보고 나서 교과서를 읽으니까 훨씬 이해가 더잘 되더라고요. 다른 거안 보고 제가 배우는 거에만 관련된 거. 어려운데요? ABSN은 압축된 프로그램이라 짧은 시간에 진짜 많은 공부를 해야 돼가지고 스트레스가 정말 심하거든요. 주변에 동기들 중에 앵사이어티 겪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진짜 아무도 모르고 입학을 했으니까 의욕이 없었어요. 모레이 가자 하고 시작했어요. 한국인이라면 모레이지. 아 진짜 일주일 지나니까 아니가 이거 할 수만 해 최대한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했어요. 과제 같은 경우도 페이퍼를 써야 되는 거면 의욕 넘쳐가지고 막잘 써야지.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제출만 하자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제 나름의
그런 압박감을 덜어내려는 방법이었죠. 부담 없이 패스만 하자라고 시작했는데 A 막 받은 과목도 많고 학점이 좋으시던데요? 완벽주의자 성향이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어했을 것 같은데 계속 저한테 말했어요. 이거 패스하고 NCLEX만 통과하면 다 똑같은 간호사 되는 거지. 이거 성적표 누가 확인할까 간호사 된다. 꾸준히 했죠 공부는 매일매일. ABSN 과정은 특히나 스트레스 관리가 아, 중요한 맞아요. 것 같아요. 너무 짧은 기간에 그 4년에 배워야 하는 거를 다 압축해서 놓은 거잖아요. 실습도 그렇고. 그래서 진짜 맞아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널싱 뭐 공부 이런 거에 대한 생각 아닌 다른 걸 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뭐 요리하고 공부 생각 안 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했었었던 것 같아요. ABSN이랑 ADN을 고민하시고 ABSN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조건 빨리 졸업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네. 어차피 할 거면 빨리 하고 끝내버리고 시작을 하자. 그때 30대를 앞두고 있었던 나이였기 때문에 내일 모레면 이제 30인데 빨리 공부해버려서 해치워야지 ADN 하면서도 뭐 2년, 3년 까먹을 시간이 없다. 등록금 차이가 꽤 있더라고요. ABSN이 비싸요. 얼마 정도 더 비싸나요? 제가 1년 학비가 한 2만 5천 불이었어요. 네. 그때 3학기가 있었는데 3학기 다 듣는 거에 학비가 2만 5천쯤 들었고요. ADN은 커뮤니티 칼리지 같은 데서도 졸업을 하면 딸수 있는 디그리다 보니까 확실히 부담이 덜 하거든요. 점당 뭐 100불, 뭐 주마다 도시마다 가격이 너무 다르긴 하지만 계산해보면 ADN이 훨씬 더 저렴해서 가격적인 문제 때문에 파트타임이라도 일을 하면서 ADN을 천천히 딸까? 요 고민을 참 했었지만 아니야 난 무조건 빨리 졸업을 해야 돼. 졸업을 하고 일만 시작하면 간호사로서 수입이 생기면 갚아 나갈 수 있는 거니까 학자금 대출 받아서 졸업해서 빨리 갚아 나가면 기회비용이라고 쳤을 때 그건 별거 아니다 싶었어요. 혜수님이 원하는 걸 마신 거네요. 맞아요. 힘들지 전혀 몰라. 그래서 쉽게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몰라야 돼. 보지 마시고 그냥 시작하세요, 여러분. 맞아요. 이런 거 저런 거 알아보고 하면 사실 겁만 먹게 되거든요. 힘들었어요. 힘들었으니까 힘들었다고는 하지만 겪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맞아.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이제 우선순위가 다르고 자기가 하는 선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니까. 병원에서 그거를 페이를 조금 해주기도 하잖아요. 제가 졸업하고 부직을 할 때는 병원마다 loan forgiveness 조건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베네핏 중에 하나로 학자금을 뭐한 달에 400불씩 뭐 대신 갚아주겠다 이런 조건의 병원들이 다 있었어요. 많이 지금 학자금이 줄어들었어서 희망적이네요. 네. 처음에는 2만 5천불이면 이거 언제 다 갚나 싶었는데 회사가 반 갚아주고 내가 반 갚는다 생각하면은 별거 아니더라고요. 신규로서 암병동에서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암병동에서 일을 하려면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있나요? 저는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암병동에 이제 들어갔어요. 제가 암병동에 들어간 이유는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가장 유명한 디비전이 온콜로지예요. 간호사로 일할 거면 그 병원에서 가장 잘 나가는 과에서 나는 일하고 싶다 싶어서 네. 온콜로지를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어떤 과든 마찬가지겠지만 마음의 준비. 암병동 특성이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모셔널한 그 상황들을 많이 마주하게 돼요. 제가 처음 눈물을 흘렸던 게 제가 케어하던 환자가 인하스피스 하는 환자였어요. 암병동 호스피스 환자들도 관리를 저희가 하거든요. 그분이 제 시프트 중에 돌아가셨어요. 컴플 케어이긴 하지만 돌아가셔가지고 제 눈앞에서 죽은 사람을 처음 본 거거든요. 간호사들이 환자 돌아가시면 몸을 다 닦아야 해요. 닦아서 모르그로 보내야 하는 그 준비를 간호사들이 다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처음 해보고 나서 저는 충격이라고 해야 되나? 뻣뻣해진 죽은 환자분을 처음 보니까 되게 충격을 받았었고 암을 가졌지만 백그라운드로 두 가지라. 사이콜로지 있는 분들이 많아요. 디프레션, 앵자이어티, 스키즈프레니아 뭐 사이콜로직 이슈 있는 분들이 있는데 가끔씩 뭐 격양되기도 하고 입원 이유가 통증 때문에 입원하신 암 환자분들이라면 통증 약을 드려요. 제가 옥시코돈부터 시작할 때 라렌 의사가 올더한 만큼만 저희는 줄수 있잖아요. 계속 더 달라고 더 달라고. 이게 퍼스트 라인 약이고
이거 먼저 줄 테니까 안 먹히면은 30분 후에 다른 거뭐줄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라인별로 내려가는데 다 주고 나서도 더 달라고. 의사한테 얘기해도 더 필요 없다. 그분은 뭐 화가 저희 간호사들한테 오는 거예요. 집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남용하는 거죠. 뭔데 너네 뭐안 주냐 막 욕하는 환자들도 있고 이제 워낙 통증이 심하시니까 피지컬리 아픈 사람들이지만 멘탈적으로도 스테이블 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게 암병동이라서 그런 분들을 케어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모셔널한 면을 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암 환자를 케어하는 데 맞는 간호사라고 생각하세요? 격양된 상태의 환자분들을 내가 말을 통해서 캄다운 시켜야 하는 포지션에 있는 입장이니까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환자가 흥분했을 때 덩달아 내가 흥분을 하면 안 돼요. 나한테 욕하고 하면 열받지만 그렇죠. 사람인데 우리도. 너가 화난 건 이해한다. 침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암 환자들 케어할 때는 크리티컬 띵킹이랑 과정을 통해서 내린 널싱 저지먼트 순발력 이런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암 환자분들은 하루아침에 변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랩 리졸트 난리가 나가지고 다운힐을 걷는 왔다 갔다 상태가 할수 있는 게암 환자들이다 보니까 어떤 사소한 걸 하나를 캐치를 했다. 근데 이게 이상한데 싶으면은 바로 그걸 에스컬레이트 할수 있는 의사랑 뭐 철진할스랑도 계속 컨택하면서 문제가 있는데 이상하다 와서 보고 어떤 랩이라도 올더해달라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사소한 문제지만 이 환자들한테는 전혀 사소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뉴트로피닉 환자들은 사소한 걸로 감염이 진행이 되면 셉틱 샥으로 번져가지고 갑자기 ICU에 트랜스퍼를 보내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디테일 같은 걸볼수 있는 감각이랑 크리티컬 띵킹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널싱 저지먼트를 내릴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꼼꼼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하는 사람이 암 환자 케어에 맞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키모 같은 거는 시작을 하면 서티파이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이제 병원마다 폴리시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희 병원은 암병동에서 시작하고 6개월 지나면은 퀄리파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 시작하고 일 조금 안 됐을 때 키모 병원에서 해주는 트레이닝을 듣고 땄고요. 따면은 인페이션트로 이제 들어오는 환자들한테 저희가 직접 항암 투약을 할 수가 있어서 병원에서 각각의 그 트레이닝을 들으면 키모 서티파이드 널스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OCN 공부하시잖아요. 그거를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암병동에서 일한 지가 2년 반이 이제 지나고 있어요. 2년 반 지나니까 온콜로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싶다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케이스를 보니까 정리해서 내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더 전문적인 OCN 널스로 이제 케어를 더 집중적으로 환자들을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OCN 안 따고 계속 일하는 그 널스도 되게 많아요. 어차피 내가 암병동에서 계속 일할 거라면 따서 나쁠 게 뭐가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서도 OCN 비용을 내주거든요. 내가 더 잘난 OCN 널스가 되고자. 회수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환자를 위해서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으니 정말 빼도 박도 못하다고 해야겠지, 다음 단계는 이제 합격입니다. 출산을 하신 지 1년이 채안 되셨잖아요. 해야겠다. 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미국에 이민을 와서 학교를 다니고 간호사가 되고 아이를 키우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거에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엄마가 되고 보니까 정말 미국에서 간호사 되길 잘했다 생각을 유독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아기가 나오기 전에 주변 데이케어에 막 웨이팅을 걸었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제 순서가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지금 아기가 9개월인데 웨이팅 건 지는 1년이 이제 지났거든요. 전으로 엄청 많이 있대요. 기다려야 되는데. 남편은 9 to 5 일하는 사무직이고 시댁에서는 딱 일주일에 한 번만 도움을 줄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제가 풀타임으로는 일을 안 하고 있어요. PRN 포지션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간호사로서 제가 스케줄을 직접 짤 수가 있잖아요. 제가 원하는 날짜를 이제 스케줄링 할때 내가 일할 수 있는 날짜만 콕콕콕
씹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워킹맘으로는 엄청나게 큰 장점이더라. 그렇게 페이도 간호사로서 이제 나쁘지 않게 받고 있으니까 만족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워킹맘으로서 가장 고민되는 거는 어떤 직종이든 상관없이 일이냐 아기냐잖아요. 미국도 워낙 데이케어 비용이 비싸고 2명, 3명 이상씩 아기를 낳으면 아무리 간호사하고 플렉서블한 스케줄이 가능해도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기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들 있더라고요. 간호사라면 미국에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2, 3년 아기 키우다가 뭐 아기가 뭐 프리케이에 들어가고 제가 여유가 생기면 다시 언제든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단점은 글쎄, 단점이 있을까요? 뱃사이 널싱을 하면은 한번 나가면 12시간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근무를 나가는 날은 아기를 못 봐요. 아기 일어나기 전에 근무 나가고 애기가 잠들면 들어오고 하니까 장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그거는 장점. 네, 워킹맘으로서 간호사는 그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그 경력 단절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많은 가족분이 아기가 3명 있는데 셋째 낳고 일을 그만뒀어요. 셋째가 4살 되니까 복직 이제 해야겠다 말하시더니 진짜 얼마 안 돼서 일을 구하셔서 다시 일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맘만 먹으면 돼요. 미국에서 간호 자격증만 있으면 일을 구하는 건내 의지다. 이래서 자격증 하는 거야. 지금 온콜로지 일을 하시니까 만약에 병동을 벗어나고 싶다 하면 뭐 인퓨전 센터라던가 아니면 맞아요. 아웃페이션트로 갈 수도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남편처럼 만약에 9 to 5 일, 픽스 스케줄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아웃페이션트 나가가지고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일하고 오면은 되는 그런 잡들도 많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아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만족하면서 베드사이드 널싱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애도 한 명밖에 없고 나중에 상황이 바뀌고 하면은 아웃페이션트로 넘어가서 레귤러 스케줄로 일할 수 있기도 하고 하니까요. PR은 시프트가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s needed 포지션인데요. 병원마다 폴리시 다르겠지만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6주의 스케줄링 기간 동안 두 번만 일하면 되는 게 PRN 포지션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병원의 널스 타이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두번 일하는 거에 이제 이외로 내가 더 일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그 6주의 기간 동안 내가 6번을 일하게 된다. 두 번을 제외한 나머지 네 번에 대한 거는 엑스트라 시프트 보너스까지 나와가지고 페이첵이 두툼해지는 매직적인 포지션입니다. 시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평일에 봐주시는데 그때는 무조건 다 스케줄링을 넣어요. 주말에 가끔씩 제 남편이 다른 계획이 없는 날이면 남편한테 얘기 맡기고 저는 매니저한테 나 주말에 언제 뭐 일하고 싶다. 12시간 풀 시프트 안 해도 돼요. 8시간만 추가 근무할 수도 있고 4시간만 픽업해서 일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만 이 주말에 8시간만 11시부터 7시까지 일을 할게 이러면은 그만큼 일하고 돈 받고 보너스도 나오고 굉장히 플렉서블해요. 오히려 풀타임으로 일했던 때보다 더 지금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그 풀타임의 베네핏이 인슈런스가 가장 크잖아요. 근데 저는 어차피 남편 회사 통해서 보험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회사 보험 필요 없었거든요. 보험이 제 삶에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PRN으로 넘어가서 캐시 더 받고 401k 이런 건 어차피 또 매칭해 주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게 만족스러워요. 미국에서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학교를 다니고 이제 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내가 찾은 좋았던 이런 저축 방법이 있다 하는 게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건 401k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회사에서 매칭해주는 퍼센트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적금을 들잖아요. 미국에서는 401k에 적금 넣는다 생각하고 퍼센테이지를 좀 높여가지고 넣고 있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401k를 통해서 우선 돈을 401k에 떼놓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하는 거. 상황이 된다면 IRA 오픈해가지고 맥시멈 6,000달러잖아요. 매년 그거 꼬박꼬박 꼭 넣고 그두 개를 가장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을 우선 얘기하자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어쨌든 우상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돈들이 다
은퇴할 나이가 되면 많이 불어 있을 테고 은퇴 자금이 될 테니까 지금부터 꼬박꼬박 납입을 해서 쌓아 나가는 그런 단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401k가 세금을 떼기 전에 돈을 내는 거잖아요. 이제 시간이 돈을 벌어주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맞아요. 돈을 빌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맞아요.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혹시나 급전이 필요하면은 401k 그론 받아가지고 어차피 내 돈이니까 필요할 때 급전 당겨서 그렇게 쓰고 갚아 나가면 그것도 내 돈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집살 우선은 때 401k. 그거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부동산을 최근에 들어서 관심이 생겨서 보고 있어요. 다들 보시는 뭐 비걸 아, 집 사시지 않았나요? 파켓. 집 샀어요. 저희는 2021년 9월에 클로징 해가지고 싱글하우스인데 첫 집을 마련을 했고요. 그전에는 이제 계속 아파트 전전하다가 그때는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투자 이런 거 몰랐어요. 투자할 돈도 없었고, 물론 시장을 다니면서 안정이 되고 또 수입이 생기다 보니까 점점 투자에 대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좀만 알았으면 멀티패밀리 하우스 사가지고 이미 늦었지 뭐야. 만약에 집을 안 사셨으면은 멸치를 보셨느냐고 여쭤봐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아 이미 요새 알고 저 계시네요. 일로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제가 사는 이 세인트루이스가 다른 도시에 대해서 물가가 저렴하게 유명을 해요. 주변에 보니까 멀티 홈들도 동부의 서부 이런 거에 비하면 턱도 없이 낮은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더라고요. 투자 관련해서 제 다음 목표는 부동산을 시작하는 게 저도 제 목표야. 이렇게 말했으니까 돌릴 게 없어요. 연구반대. 서부 동부 이런 쪽 아닌 곳에서도 캐시플로우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잖아요. 제 마음속에 늘 세인트루이스 참 미국 중서부 할 것도 없고 심심한 도시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투자의 기회로 보면은 이런 심심한 도시들이 캐시플로우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 이거를 기회로 전환시켜서 그래 어차피 내가 여기에 살 거면 부자가 되어보자 한번. 좋아요. 보시는 분들이 혜수님을 어떻게 인터넷에서 만날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저는 그 유튜브 채널을 작게 하고 있고요. 저의 한층 구독자네 함께 해주세요. 해수림 검색하면은 저의 미국 일상, 육아, 뭐 간호사의 일상을 담은 소소한 브이로그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찾아와 주시면은 제 영상들 만날 수 있으세요.